파나마와 무승부, 지친 선수들, 천안는 연합뉴스, 양영석 기자는 16일 오후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파나마의 경기 2-2 무승부로 경기를 끝낸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고 있다. 2018년 10월 16일 yonsgolbengyina.co.kr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SBS TV가 생중계한 남자축구 한국 파나마 평가전 시청률이 12.2%로 집계됐다.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3분부터 9시 53분까지 방송한 이 경기 시청률은 전국 12.2%, 수도권 13.0%로 나타났다. 지난 12일 한국 우루과이 평가전 시청률은 전국 12.8%였다.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전날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파나마와 평가전에서 2-1로 비겼다. lisa@yina.co.kr 2018년 10월 17일 8시 50분 송고